어제 교회 카톡에 보니까 서울에 우리 강미진 자매 여동생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고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신 그 축복의 장면이 카톡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당연한 거지만은 참 감사하다. 또 제가 금요일 날 운동하러 갔다가 제가 운동하는 그 테니스장 그 사장님이 7년 전에 테니스장에 전구를 달러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네트에 이렇게 허리가 접히면서 반신불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되는 장애를 이렇게 얻게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좀처럼 이렇게 보기 힘든 분인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 코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다가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분을 내게 복음 들으라고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 테니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사용료를 제가 지불하러 이렇게 그분 집에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때 누워 계시는 걸 봤는데 아 이분이 장애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방 분위기를 보니까 캐톨릭 분위기라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제가 운동하고 있는 코트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저도 또 그분이 영접한 사진을 그분 또 실제적 테니스 코트, 그 테니스장에 운영하고 있는 딸에게 또 사진을 보냈죠.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제게 이렇게 카톡에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딸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테니스장에 그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서론에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 이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을 모은 겁니다. 모이는 장소는 교회당이고 진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이 땅에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한 가지가.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하는데 실제로 뭐냐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은 계속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이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질병, 장애, 가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라도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실제로 뭐냐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갖게 하면서도 뭐냐 하나만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 하나를 얻도록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실제로 뭐냐? 세상 어떤 조직 단체와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없어도 되고 법원은 없어도 되고 사실 청와대가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 개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제 마음에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뭐냐.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자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뭐냐니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요. 여가생활 정도는 알겠죠. 내가 어느 살면서 어느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냐. 절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또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 따라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그래서 뭐 6일간 내 생활 하다가 하루 한 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와서 또 내가 할 거 하고 이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취미생활 비슷하게 내 생활 사는 중에 하나 필요한 걸로 그냥 교회 교회 다니면은 병이 낫고 혹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내 문제 해결될까 싶어서 열심히 갑바에 올라가가지고 절하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비는 것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내 가정의 우환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내 건강 회복되고 뭐 좀 축복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런 분들이 모인다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 다른 어떤 종교단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 상황은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마가 다락방이 모이면 이단이라. 이단. 거기에 모이면 유대 사회에서 거의 뭐냐 고립돼요.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요.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을까? 왜 교회의 시작을 이단 누명 쓰고 그렇게 어렵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시작이 안 됐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겠지요. 뭐냐? 참 복음 전하도록 그리고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찾고 모으시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명예와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면 예수 못 믿겠지요. 예수 못 믿겠지요. 그러나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명예가 없어지고 내 지위가 없어지고
내 생명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 축복이 더 크다. 이래 안 되면은 초대교회는 오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니까요. 저는 이 교회라는 게 생명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내 생명을 그려도 되는 만한 가치가 교회라는 데 있다. 내가 그리스도 구원받은 내 자신이 교회고 구원받은 자리 모임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뭐냐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깨닫도록 계획이 전달되지는 데 뭐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사기는 힘들어요. 밥은 대충 먹고 사실랑을 몰라도 절대로 뭐냐 불신자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겁니까? 인도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 눈이 보이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만남 그 말은 뭐냐 진짜 뭐냐 주일날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된 만남의 축복을 교회에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는 사업 같은 거 회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메이가 좋다던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요즘 또 뜨는 뭐 아토미가 좋다던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뭐냐 전도에 대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만남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전도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요 이 축복은 놓치고 거의 뭐냐 지역, 인맥, 혈연 그리고 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서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대학 나온 사람끼리 같은 지역, 같은 고향, 인맥, 혈연 뭐 교수는 교수들끼리 좀 영향이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동창이지. 진짜 여러분 눈 뜨면은요, 교회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뭐냐, 노예나 상전이나, 상전이나 노예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오느냐, 분열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오랫동안 쌓였다가 어느 날 분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왔다 한 말이에요. 그 분열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서울에 지금 우리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 서울에 하얀이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인도를 쭉 받는 가운데 서울에서 자기가 무용을 전공했으니까 무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중에 예비된 갈급한 자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애가 복음 듣고 난 뒤에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동부 프롬이 농구 선수란 말이에요. 이러면 제가 밝힐 수 없고. 이 애가 지금 또 뭐냐, 복음으로 지금 양육되고 있어요. 그 복음 받은 사람은 또 뭐냐, 현대 무용을 전공했고 또 뭐냐, 그 동부 프롬이 예전에 뭐냐, 치어리더를 했어요. 치어리더. 근데 얘가 복음을 탁 받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 내 동생이 복음을 참 받았으면 좋겠다. 뭐 가족이니까 잘 아니까, 이런저런 여건과 상황이 안 좋은 걸 아니까 내 동생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몇 개월 됐지요?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생에게 시간표가 딱 온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상황 속에 복음을 딱 듣게 된 거지. 그 복음 듣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은행과에 관련된 일을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금융권에 은행 근무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당한 일 속에서 어려우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일도 때려치우고 쉬고 있는 중에 복음을 탁 받고는 지금 본인이 은행에 다시 근무하러 가는 것보다는 이 복음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일 경주에 전도 집중훈련센터 개관식에 본인이 참석해서 목사님도 좀 만나고 그러고 싶다. 그래서 내일 경주에서 목사님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할 때 예배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최고로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답니다. 교회 안에서 팀 구성. 그러니까 참 보면은요, 인도 받는 사람은 뭔가 뭐냐, 인도를 받아요. 그 인도 못 받는 사람 보면 꼭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집에서 하시고, 정말로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이 뭐냐, 축복된 만남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은 교회의 이 흐름을 따라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흐름을 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예배만 딱 들고 나면은 막 교회 빠져나가기 바빠. 이래가 막 전도사님이나 누가 잡을까 싶어서 축달 때 나와버려. 이래가 한 번은 마치고 노는데 청년부 부장이 미리 알고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 옷을 잡았어. 노세요. 가다 옷 찢어졌어. 옷 찢어져 가면서 욕하면서 가서, 이씨. 그러다가 내가 또 어느 날 청년부 회장이 됐네. 청년부 회장 됐는데 이제 내가 앞에 서가지고 청년부 부흥시키려고 도망가는 청년들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망치는 사람이나 그걸 잡아가지고 교회 끌고 앉혀놓으려 하는 사람이나 수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그래서 내가 참 교회가 이런 데겠냐.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등록 카드가 없다는 걸 압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언제든지 가셔도 된다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은 가라고 해도 안 가겠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를 쭉 받겠죠. 인도를. 눈에 보이는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 쫙 받아가는,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뭐냐, 교회당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여러 가지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예비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시고 그 속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축복된 만남이 누리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왜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 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고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될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부분입니다. 예사야 14장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찾아서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면은 너 계명성의 아침이의 아들이여 뭐 이래도 오죠. 그래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그래서 뭐냐 땅에 떨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겠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김을 당했죠. 사단의 특징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이 사단이 실제로 뭐냐?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인 이 사단이 하나님께부터 쫓김을 당했는데 이 땅에 떨어졌는데 누구에게 요구했냐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주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리고 뭐냐 아담과 하와하고 뱀하고 친해서요 사단이요 잘 알고 뱀 속에 들어갔어요.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본 이 사단은요. 사단은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뭐를 좋아하는지 여러분에게 뭘 건드리고 뭘 가지고 유혹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질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아니라고도 내 스스로 내가 잘 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종교는 뭐냐? 내 스스로 내가 뭐냐 신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첫 도둑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둑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그 돈을 훔칠 때 억수로 불안합니다. 엄청 긴장됩니다. 불안, 두려움, 서스펜스, 막 긴장 막 옵니다. 막. 그래가지고 딱 훔쳐서 나가가지고 돈을 막 쓰고 다닙니다. 한 번, 두 번 어느 정도 할 때까지 불안, 두려움이 계속 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나중에는 진짜 뭡니까? 즐깁니다. 마약 처음 할 때 호기심으로 합니다. 마약 처음 할 때
뭐 좋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좋다 하니까 호기심에 그리고 선배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로 뭐 이렇게 한잔 합니다. 한잔 하고 와지는 그 느낌 여러분 평생 갑니다. 지금 제가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내가 지금 도둑질 하겠나? 미아야 내가 도둑질 하겠나? 안 하지요. 눈에 보이는 도둑질은 안 합니다. 근데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안 합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부분에 대한 규모, 돈이라는 걸 훔치고 돈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게 있어요. 요거는요 목사가 됐는데도 올라와요.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여자 목욕탕을 구경했습니다. 제가 자의로 간 건 아닙니다. 내 친구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전에 원래 부모 말보다 친구 말 잘 들었거든요. 이래가 친구가 가자니까 좋은 거 구경할 때 있다 그래서 따라갔지. 이래가 갔는데 그게 여자 목욕탕인 줄은 나도 몰랐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여자 목욕탕을 구경했는데 목욕탕을 구경한 게 아니고 목욕하는 여자를 봤지. 그것도 마침 보는 순간에 여자분이 나를 정면을 보고 있더라고. 이래가 그날 저녁부터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고 할 때는요 계속 뭐냐 요즘은 야동이지만은 그때마다 야동 없었어. 빨간 만화책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냐 내가 사랑이 진짜 뭔지도 모르는데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행위 그런 부분에만 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제가 살았어요. 목사 됐어요. 목사. 순우가 내 여자 목욕탕 보러 가겠나?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루에 세 지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TV를 탁 틀었어요. TV를 탁 틀었는데 YTN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나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환청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TV 소리를 높이거나 사단아 물러가라고 기도하겠죠. 역시 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구나. 이 모텔 이거 영적 상태 안 좋구나.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허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래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TV 볼륨을 낮추고 소리가 자꾸 줄어들길래 그 소리가 좀 더 듣고 싶어서 벽에 귀를 대는 제 모습을 저는 봤어요. 목사가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초대교회 목사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다 거룩하신 분들인 걸 내가 알고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유혹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속으로 믿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제게요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요 목사 됐는데도 내 속에 어릴 때 경험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지금도 목사 되고 전도운동한다고 다니고 하는 중에도 순간 내게 올라오는 내 모습을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내 인생임을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로 내게 날마다 순간순간 필요한 존재임이시는 깨달아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단은요, 그때 당시에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왜? 뱀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잘 친하니까. 또 가장 강교한 뱀을 활용한 거죠. 자,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제게요, 돈이란 걸로 유혹합니다. 돈의 유혹이 내게 옵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내 어릴 때 돈에 대한 그 잘못된 각인된 거, 그걸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충성스럽고요, 교회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데입니다. 물론 교회는 특별히 잘생긴 여자가 별로 없지만은, 특별히 뭐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다른 교인들이 이 교회는 뭐 얼굴 보고 뽑나이라던데. 사단이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는 게 없었고 되는 게 없는 놈입니다.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요, 누구에게 인정받아보지를 못한 놈입니다. 항상 뭐냐, 비교식 속에 피해의식, 그게 열등감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생명 그릇부른 놈입니다. 자, 그래 살았어요. 요즘 제가요, 뭐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밖에 나가면은요, 좀 인기가 좀 있습니다. 전국교회, 세계교회에서 저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면은 막 목사님 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밖에 나가면 제가 하여튼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유명 강사인 거. 그러면 엄청 기분 좋겠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뭐가 있는 줄 알겠죠? 이런 것들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속에 자꾸 내가 올라오겠죠? 내가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참 인기가 있구나. 내가 오늘도 강의를 잘했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강의해가지고요, 메시지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뭐, 올따라 왜 이렇지? 그 막 사람들이 웃고, 막 은혜 받고 힘내고 이러면 막 내가 막 오늘 막 힘나고.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막 끝난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게 매일 눈에 안 보게 사단이 내게 이래 역사한다니까요. 실제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뭐냐? 죄인입니다. 신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것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생긴 게 좀 괜찮고 멋있고 이쁘고
돈 좀 있고 좀 배웠고 매너 있고 규모 있고 그게 여러분이 괜찮은 건 줄 알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선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낡은 얼굴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자꾸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나,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각인은 뭐죠? 우리의 각인. 육신적입니다. 육신적. 요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언약 놓쳐버렸어요. 복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이쁘면 되고 내 마음이 들면 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육신적으로 가버렸어요.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인 게 우리에게는 각인되었어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각인된 우리에게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이거는 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왜? 워낙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요 생명인데 이게 내 마음과 생각에 내게 각인된 게 너무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게 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질입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오직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냐,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알아주면 좋고 내가 안 알아주면 막 죽이고 이런 거.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이고 이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신다면, 정말로 아신다면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일 하루 교회 오고 교회 왔으니까 뭐 또 11조 하고 뭐 교회 헌금하면 뭐 복 받는가 싶어서 해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은혜가. 이런 속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냐,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가빠이 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인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을까요? 진짜 여러분에게 참된 가치가 뭡니까?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라합 선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읍소에 나가고 있거나 읍소에 나갔던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제가 가서 어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지금도 뭐냐, 마담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냐, 읍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가씨도 있고 또 전직
업소에 나가서 일을 했던 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마담을 하고 또 마담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아가씨들을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아가씨가 일할 수 있도록 돈도 대주고 먼저 돈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매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복음 듣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근데 네 속에 진짜 복음 때문이가 아니면 네 하고 있는 일 돈 버는 일 그거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 자매를 도와주고 있는 거냐. 네가 진짜 복음 때문이라면 네가 그 자매에게 돈을 대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띈다 상관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네 마음에 생각에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다 깨지는 거 아니냐. 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한다고 도와줬지만은 네 돈에 손해보고 네 돈이 네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네가 솔직함으로 거기에 집착되고 꼽히지 않냐. 진짜 네가 가치가 뭐냐. 진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가치냐. 아니면은 네 속에 정말로 뭐냐 돈 벌고자 하는 가치냐.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복음 때문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깨닫고 난 뒤 가장 먼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가치. 아, 이 가치가 내게 발견되지고 나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우선순위. 내 일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뭐냐? 바뀌어요. 그래야 24시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쪽으로 가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뭐냐?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 때문입니까? 정말로 전도 때문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게 여러분 속에 올라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게도 안 속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거 와요. 정신 문제. 그래서 뭐냐 여러분 조급해요. 뭔가에 대한 조급함. 거기다가 이제 뭐냐 이게요 집착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하고요 잠을 못 잘 만큼 눌려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리고 이게 어느 날 여러분의 세포를 건드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이게요 질병이라고 오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병원 가면 잠시 약 먹고 뭐 병원 가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계속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냐 신경성 그래버리면 끝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의 힘을 잃으면은 정신의 힘 없으면 마음 생각 여러분의 모든 신경세포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살 일보 직전까지 자살까지 그리고 뭐냐 막 환청에 환상에 막 시달리는 일들이 나요. 눈에 안 보이는요 귀신이 실제로 뭐냐
누르고 귀신에게 눌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요 현장에는 꽉 찼어요. 이러다가 결국은 뭐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이 문제가 대물림대가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대물림대.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알면은요, 여러분은 교만할 수 없죠. 교회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이런 가운데 있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시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게 있는 걸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달라지겠죠. 상대방을 보는 눈도 달라지겠죠.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약해서 여기지 않으시고. 제가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장로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교회만 다니다. 어느 날 내 개인 무너져, 가정 무너져, 시집간 누나 귀신 들려 정신 돌아, 동생 이혼해, 아버지 사업 부도나, 내 인생 완전 바닥까지 헤매는 이런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걸 깨닫게 만들 거예요. 아,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 여기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로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상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고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인물이 없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위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제가 이게요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되 인간의 모양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내게 은혜를 다 부다시다니까. 제가 이게 깨달았다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저 말씀이요 너무 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여기에서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솔직한 말로 뭐냐 그때부터 나의 근본이 뒤바뀌는 역사에 대한 시작한 겁니다. 나의 근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는 역사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분의 죽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나를 이 속에서 건져낼 수 없고 이 뿌리 각인 체질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낼 수가 아무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의 내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오늘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 땅에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어요. 왜?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죄가 해결 안 되니까. 사단에게서 못 빠져놓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심과 동시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보지도 못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신 게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보다 해서 믿어지는 도다 믿는도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게 되니까요. 아, 하늘 보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됐다. 내게 이게 믿어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당연히 제게요. 이게 왔어요. 우선순위 같이 변화하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나의 동기가 순수한 복음을 위한 동기가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자꾸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참된 가치, 이 가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우선순위, 그리고 모든 일을 하게 되시는 것에 대한 참된 동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기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니까요. 제게 실제로 뭐냐니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생기잖아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고 그 상대방을 볼 때 자꾸만 뭐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과 이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제가 이제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내 눈이 열린 거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걸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화 한 편만 봐도 감동받은 거는 말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되면은 여러분 자꾸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극장에서 홍보비 안 주는데 내 영화 홍보해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자꾸 말하거든.
숫자가 이래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가운데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도 또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이 상대방에게 또 임하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요. 내게 각인이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이 말씀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바쁘니까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내가 현장에서 바쁘니까 내게 잘못된 각인, 틀리게 알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던 이 잘못된 각인 내게 뒤바뀌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각인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고 경험되지고 체험되지니까 내 각인이 뒤바뀌는 일어나고 이 각인이 바뀌면서요 내게 이제 어떤 게 뿌리 내리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뭘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내가 이제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갈급함에 이런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이 내게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훈련 속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 따라 훈련 속으로 인도를 받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미션이. 저는 내게 어떻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지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뿌리 속에 세상적인 게 육신적인 게 각인되면서 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졌는지 저는 간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마음에요 생각에 자꾸만 말씀이 갈급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애라면 자꾸 뭐냐 젖 먹고 싶습니다. 건강이 태어난 애기는요 계속 울고 젖 달라고 젖 빠는 거 얘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구원받다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 중에 뭔가 여러분이 진짜 뭐냐 좋아요.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 듣고 싶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그런 속을 따라가고 그렇게 인도받은 중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져 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체질 모든 체질이요 내 체질이 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중심이 아니고 전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자꾸 깨달아지고 그 부분이 보이고 그 부분을 따라가는 이런 전도자의 체질로 내가 딱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이 복음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냐. 인간보다는 우월하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모질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경에 또 뭐라고 말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는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이고 실제로 괜찮은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그분은 뭐냐?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요래 말합니다. 요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모든 역사 만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을 완전하신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죽어야 사단을 꺾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론과 구원론이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은요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아졌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요 시간적 개념의 태초가 아닙니다. 시간적 개념이 없는 태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실제로 뭐냐? 시간적 개념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빛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사 보좌에 계심과 동시에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이 복음이 깨달아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제게 이렇게 자꾸 깨달아졌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제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뭐냐,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복음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자 우리가 다 이 마음이고 이 은혜 속에 있다면 교회는요 분열되거나 교회는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특별하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각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저 성공된 인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 주신 저 달란트 하나님이 저것까지 세계복음하시고 무너진 자는 무너진 자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내가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교회입니다. 그 몸에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고 그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참된 원내스를 이루는 곳입니다. 참된 원내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인 부분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리죠. 5시에 경주 지역에서 유목사님과 상임위원들을 모시고 경주 전도 집중훈련 센터를 개관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경북권, 경주 지역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나와 우리 교회 내 사역 이 중심으로 가야 될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은혜를 구원받고 나의 교회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어떤 부분을 헌신하고 함께 같이 간다는 것. 내 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하는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함께 같이 우리가 가는 부분에 헌신되었다. 나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보거든요. 성취. 교회당도 교회당이지만 내일 행사하는데 드는 돈만 해도 깨들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서 다 우리가 헌신해요. 내일 경조마 수군도 하나 줘요. 전도 집중 훈련 센터. 여러분 참 말씀의 흐름이요. 제가 보면서요. 야 이게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응답과 결과로 경주지역 전도 집중훈련 센터를 우리 내일 개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도 최초입니다. 최초. 개교회가 한 지역의 교회와 전체와 함께 가도록 헌신하는 것은 다락방 전도운동 역사 흐름 속에 처음이라니까. 그리고 오늘 군성교위원회 오늘 마무리할 때 우리 누구지 그 재혁이하고 강민호 이제 군에 가거든요. 군에 가는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해왔던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군에를 가는데 군에 가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뭐 렘넌트 선교위원회, 산업선교위원회 또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라합 선교위원회, 교도소 선교위원회. 그런데 군선교위원회를 이번에 오늘 제가 이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번에 이제 두 명이 같이 군에 가는 시간표에 제가 이제 조직을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군에 가 있는 동안에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전도운동 속에 훈련 속에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군성교위원회를 오늘 시작합니다. 고문회 역전의 용사 조명한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본인 일평생 거의 군생활을 하셨던 우리 장로님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이제 군에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각인받고 체질되지는 이 부분을 두고 평생을 두고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고문으로. 이원의 회장님은 누구냐? 장도야 장로님. 장도야 장로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사 출신입니다. 거의 군 평생도 평생으로 군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월남 파병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그냥 놓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분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에게 보고하고 이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하면서 지금 이제 군에 입단 애들이나 입대한 애들을 찾아가거나 또 문서로 그 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또 본부하고 연결해서 사역자가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중단 활동을 하는 총무. 조재찬이 군대 재단 지 얼마 안 됐고 또 군에 간 후배들하고 이때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조대간이하고 같이 왜 조대간이가 제 메시지를 계속 녹취해가지고 지금도 교도소 안에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두 통씩 편지를 받아요. 특히 안동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난 아들이 있어요. 박한수. 별명이 율버리느라고. 마약을 하고 체포돼가지고 나오다가 자기를 쉽게 말하면 고발한 코된 그 친구를 발견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래가지고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제 만났을 때 9년 정도 남아있었어요. 지금 2년 남았어요. 7년 동안 제가 계속 편지도 보내고 편지는 거의 안 썼지만은 면회 가고 한 달에 부족하지만은 적은 돈이지만 계속 영치금을 여주면서 그리고 한 1년 전부터 그 친구한테 내 설교를 녹취해가지고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참 내가요 편지 오는 거 보면서요 이 친구가요 교도소 안에서 지금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변화된 거 있죠. 말이 달라지는 거죠. 말이. 그리고 제가 계속 미션도 주고 이 친구가 이제 출소해가 놓으면은 인생을 어디에 그려야 될지 본인이 지금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꼬박 한 통씩은 기본이고 어떨 때는 두 통씩 편지가 계속 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아 대간이가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성경에 두기고가 받았던 축복을 받구나. 이 아무도 못 가는 교도소 그 감방에 이 서신은 들어가잖아요.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편지를 계속 읽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도 우리가 아무데나 안 보내려 하잖아요. 요즘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 교회를 통한 응답 속에 쫙 인도받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에 진짜 전도운동해야 될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된다 그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원네스가 되어져가고 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획 속에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필요한 사람을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걸로 교회가 원내서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먼저 되게 하셨고 나를 먼저 훈련받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시간표를 따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비교식 속에 피해식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참된 원넷을 이루어서 한 시대의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진짜 참된 전도운동을 저와 여러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전도운동이 전달되시도록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나 중심이었던 세상 중심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이 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참된 원리스가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최고의 팀 구성이 일어나게 하시며 최고의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이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이며 이 교회의 내 생 전체를 그려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임을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의 조직을 교회의 위상을 복음의 위상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